목베개가 있으니까 너무 이거 차박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면은 그냥 누워서 한숨 자고 뭐 하룻밤 자도 모니터도 잘 보이는데 와우. 와우. 자, 안녕하세요. 미매 전문기업 아트 원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아요. 막 바람이 상당히 부는데, 역시 모빌리티 쇼 때 밀린 차량들 계속 출고 영상 담아야 되는데, 큰일이네, 심폐인님. 자, 아트원에서는 늘 강조합니다. 기본에 충실해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작은 금액, 즉, 본 차량도 튜닝비 포함 6,500 차량인데, 과연 패밀리카 또는 9인승 업무용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외부에 날렵한 디자인,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있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바깥쪽에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죠. 사이즈 탭은 안 돼 있는데 전후 바디킷이 돼 있네. 아마 이분 전동 사이즈 탭 다를 것 같아. 기분이 맞죠, 심피디님? 예, 취향 존중. 뭐 사이즈 탭은 저희 같은 경우는 고정형을 주로 강조를 합니다만은 뭐 다양한 전동 사이즈 탭 뭐 원하시면 달 수 있는데 아톤에서는 아직은 정식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실내 쪽도. 자, 본 차량 어떤 내용으로 튜닝비 포함 6,500만 원인지 비춰주시죠. 와우. 어제 차량과 달리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브리드와 동일한 코튼 베이지 맞죠? 근데 보조석 모니터가 없네. 네, 마이너스 옵션 할 수가 있습니다. 30만 원 빼준다는 얘기죠, 심폐님. 맞죠? 자, 그리고 순정 시트에 가장 중요한 거, 목쿠션.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목쿠션은 정말 필수입니다. 50만 개 이상 판매가 되어 있는 아트원의 그 유명한 목쿠션이 되어 있고, 순정 시트 그대로 되어 있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바닥, 상부에는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라인 매트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왜, 뭐죠, 이게 체크 브라운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네요. 뭐더라? 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톰 그레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색상은 취향 존중입니다. 자, 2열 쪽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EV9도 장안의 화제라고 그랬는데 2열에 아트원에서 가장 중시하는 바닥 쪽에 요트 바닥 로우 브라운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즉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바닥재라는 거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속 실제 요트에 사용되지 않으면 내구성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그레이 컬러를 왜 선택을 안 했을까? 뭐 색상은 당연히 취향 존중 맞죠. 근데 시트 포지션 한번 보겠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자, 운전석 쪽은 앞복이 되어 있고 조수석 쪽은 뒤복이, 일명 회전 시트, 스위블링 시트인데, 우선 스위블링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트원에서 개발한 회전 시트는 한 레바로 이렇게 전후 이동 그리고 좌우 이동이 된다는 사실. 좌우 이동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팔걸이 부분이 닿지 않기 때문에 간섭이 없는 거. 그리고 회전 시트도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자, 회전 시트 스위블링. EV9의 회전 시트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 공간이 이렇게 넓으니까요. 3열하고 공간이 넓은데, 그럼 회전 시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 번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뭐, 정차 시에는, 운행 시에 성인이 이렇게 앉으면 안 됩니다. 안전벨트도 없어요. 예,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정차 시에 딱 바닷가에 뒤보기 할 수가 있는 모드가 되겠죠. 마찬가지 3열에 제가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제 키가 173인데 성인이 무릎끼리 닿지가 않아요. EV9은 서로 겹치는데 충분한 넓은 공간 있고요. 자, 이렇게 3열에 이렇게 앞보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모드가 있어요. 2열이 회전했을 때에는 성인은 타면 안 돼요, 운행시에. 다만 유아시트를 놓고, 왜냐, 아이소픽스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린 아이 유아시트에 놓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자, 3열에 성인이 앉았고 회전 시트를 했을 때 또 한 가지, 뭐 의전용 시트도 부럽지 않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는데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딱 이렇게 신발 벗고 발을 딱 올려놓고 3열에 팔걸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약간 등받이 각도 조절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이 상태 누워서 갈 수도 있지만 3열도 목베개 있으니까 정말 편타. 자, 이 상태에서 딱 엄기사 갑시다. 야, 모니터 정말 화질 좋다. 뭐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회전 시트의 어떤 기능들은 여러 가지 사용 용도가 있다는 거 설명드립니다. 자, 커튼이 또 이렇게 분위기 있네. 지금 뭐예요? 서로 마주 보고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바로 카페. 아트원 글로벤 카페라고 할까요? 추후에 벤 카페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오, 베이지 컬러네요. 오래간만에 베이지 컬러에, 그리고 베이지 원단, 완벽 차단, 그리고 완벽 개방. 매일 설명해. 주름식 커튼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좋다라는 거. 오,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 자, 이렇게 분위기 있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이제, 많이 출고될 것 같아요. 아트원에서도 직접 생산하고 있고요. 자, 중요한 거는 시트의 2열 회전 시트, 그리고 요트 바닥. 뭐 이렇게 설명을 길게 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상부 쪽이죠. 상부 쪽에 아트원 하이루프는 정말 기적에 가깝죠. 왜냐? 운행 중에 잡소리 없고 그리고 AS가 없다는 것이 단점인가 장점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이 변화, 밝기 조절되는데 정말 예뻐요. 뭐 이 정도로면 뭐 화려하고 뭐 한 것은 순간이고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런 앰비언트 간접 조명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 베이지 컬러 예쁘다. 전부 금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이 블랙 컬러와 베이지 컬러로 나눠진다는 것도 취향 존중 선택하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 설명해야 돼요. 사실은 여름철 오면은 정말 중요해요. 이 에어 덕트, 보이지 않는 곳에 U자형 에어 덕트, 그리고 보이는 4개의 팰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여름철에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거 있죠. 하이루프를 사는 이유, 이렇게 서서 바지를 갈아입을 수 있는, 그리고 앞쪽에 모니터가 중요합니다. 멀티미디어 시대,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은 바로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실행 가능하고, 더불어 본 버튼만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아트원 글로밴드 하이리무진에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3시간을 보고 깨끗한 화질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웰컴등도 있네요. 자, 이렇듯 하이리무진을 사야 되는 이유는 상당히 많습니다. 자, 1열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바닥에 유튜브 바닥 허니콤 블라인드 정도만 딱 했는데도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뭐 카페,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차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갈 때 이렇게 6명 또는 9명까지 편안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카니발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EV9, GV80, 뭐 소렌토 등등도 좋지만 카니발은 분명히 패밀리카, 그리고 사업자 있으신 분을 업무용차로 최고일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회전 시트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수반한다는 것도 설명드리고 후속 쪽에서 구현 설명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에서 비칩니다. 자, 상부의 보조 제동 등 디자인 정말 예뻐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즉,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트원 글로밴 하이리무진도 외장, 그리고 내장까지 아주 훌륭하다는 사실 좀 제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니발 마크, 그리고 글로밴 마크,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킥과 듀얼 머플러 되어 있는데, 뭐 사이드스텝이 안 됐다는 것은 아마도 분명 이분은 전동 사이드스텝을 달 것 같다라는 예감 맞죠, 심페이님? 자, 후속 쪽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 바람 비올 것 같아요. 상당히 부는데. 자, 아트원은 매일 사실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오, 깔끔하다. 이렇게 캠핑등이 들어오고요. 베이지 하대도 되게 예쁜데, 그리고 베이지 원단,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오, 바람 많이 부는데 뭐 안 날라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옷걸이, 와, 예쁘다. 누군가는 뭐 낚시 걸이냐 뭐 하는데, 분명한 것은 옷걸이고 캠핑 시에 뭐 여러 가지 수건걸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원목이라는 거. 그리고 자, 상부 쪽 앞쪽 한번 비춰 주셔야 됩니다. 자, 상부 쪽에 29인치 모니터 화질 정말 정말 좋고요.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베이지 컬러가 상당히 예쁜데,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의 회전 시트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3열에 이렇게 독립 시트가 되어 있고요. 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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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명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스타리아 카니발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리고 4열에는 이렇게 싱킹 시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에는 3D 매트, 그리고 그 위에는 여러 가지 레드 포인트 대신에 이렇게 챙겨주는 용품들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사실, 카니발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 뭐 누군가는 뭐 2.5 나온다 했다 사과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제발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페이스리프트는 11월 이후에 나오고요. 차량 금액이 또 많이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디젤과 가솔린 차량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하이리무진 차량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황금 순금보다 소중한 건 지금이라고 했죠. 튜닝비 포함, 차량 금액 포함, 그리고 차량이 풀옵션, 시그니처 풀옵션이죠. 뭐 선루프만 제외한 완전 풀옵션 차량인데도 토탈 6,500만원 부가세까지 포함되고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포스 전용도로 그리고 누구나 운전보험 기타 경비처리 혜택까지 볼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있는 패밀리카 혹은 업무용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아트원에서는 뭐 뻥 안 쳐요. 사실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 내일은 뭐 의전용 차량도 한 대 올라올 거고요. 그리고 황제 차박 차량도 올라올 예정이니 아트원 24 채널 계속 구독해 주시면은 좋은 정보 얻을 수 있으리라 하려와 됩니다.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비애고 있습니다. 자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